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이 운영자 공모에 잇따라 유찰되며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KCTV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민관협력 모델이 아닌 공공위탁 방식으로 개원하기로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설립 취지가 퇴색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2년이 다 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위해 조례까지 뜯어고쳤지만 운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십억이 투입된 병원 건물과 의료기기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 결국 제주도는 내년부터 서귀포의료원에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공기관 대행 운영에 따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의료원은 우선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조만간 의료진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로 9억 3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앞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평일은 저녁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저녁 6시까지로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휴원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 이름도 민관이 아닌 공공협력의원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공기관 대행으로 개원을 하고 민간 운영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빨래나 이런 것들도 하면 노후화되고 장비 역시 노후화될 수 있고 이래서 최대한 그 지역 주민의 그 주말 및뭐 야간 공휴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무작정 방치할 순 없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의원을 개원하겠다는 것이지만 당초 설립 취지가 퇴색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운영을 맡을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기준 120억 원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의사 부족과 환자 유출 등 만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정한 경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간 10억 원가량의 인건비를 제주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수급이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걱정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추진한 민관협력의원.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공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